네, 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이 언론의 과학 관련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이경라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다큐멘터리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른바 자연 다큐멘터리 혹은 동물 다큐멘터리라고 불리는 장르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얼핏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다큐멘터리 같은 장르에도 뭐 문제랄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는 사실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장르들에 비해서 비교적 좀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큽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도 일종의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선별을 거치기 때문에 모두 있는 그대로 TV에 나온다고 다 네. 진실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사실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진실이다라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자체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볼까요? 다큐멘터리는 허구가 아닌 현실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현실의 허구적인 해석 대신에 현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일종의 영상 장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는 크게 시사, 자연, 문화예술, 휴먼, 환경, 역사 등으로 이렇게 주제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접근 방식에 따라서 뭐 해설적, 관찰적, 상호작용적, 반영적, 수행적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한다는 측면에서 좀 실험 관찰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과학적 장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다고 해서 이른바 모두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큐멘터리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레이션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이제 그 관찰자 그 혹은 제작자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마치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방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른바 그 페이크 다큐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페이크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속임수 다큐멘터리가 되는데 이걸 다큐멘터리라고 볼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고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적하신 대로 페이크 다큐멘터리는 일반적인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허구적인 내용을 단순하게 다큐멘터리 촬영 기법을 이용해서 아마추어가 찍은 것처럼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구성한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가수 가인 씨가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가짜 인터뷰를 이렇게 페이크 다큐로 선보이기도 했었고요. 과거에 블레어 위치라는 공포 영화는 마치 실제 다큐멘터리를 찍는 컨셉으로 이렇게 영화가 제작되어서 큰 호응과 또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또 한편으로 또 모큐멘터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최근 채널 A에서 방송되고 있는 사인이나 또 채널 B의 진짜 사랑의 경우에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거나 그럴 법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처럼 구성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그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시청자들께 충분히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알려주지 않아서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또 과거에는 심령술이나 미신적인 존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다큐멘터리 제작 기법으로 촬영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비과학적이다. 이런 논란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범죄 수사물이라든가 심령술사가 등장하는 건그 보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게 재현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실체적 진실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동식물이나 자연 세계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는 글쎄요, 요거는 좀더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자연 다큐멘터리는 곤충이나 동물 등의 생태계를 장기간에 걸쳐서 관찰을 하고 그 삶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얼핏 인간들이 해석할 여지가 크게 없고 단순하게 자연적인 그 정보만 전달하는 다큐멘터리여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기 힘듭니다. 사실 뭐 지금부터 말씀드릴 문제점은 방금 말씀드린 뭐 페이크 다큐나 모큐멘터리처럼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혹은 시청자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관찰 대상인 동물의 본능적인 행위를 인간의 감정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것, 이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동물의 행동에 지나치게 인간의 감정을 대입을 시킨다는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예, 그 우선 동물들을 관찰함에 있어서 인간의 잣대를 들이댄 역사는 사실 매우 오래됐습니다. 예. 2012년 BBC가 이제 그 보도를 했었는데 20세기 초반에 한 탐험가의 관찰 일지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영국의 조지 모레이 레빅 박사라는 분이 1910년부터 13년까지 남극을 탐험해서 아델리 펭귄의 자연사라는 그런 내용의 논문 같은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당시 미공개 관찰 일지에는 때로 무리 지어 다니는 수컷 펭귄들이 어린 펭귄을 성폭행하고 죽은 암컷 펭귄들과 교미를 시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경악을 금치 못할 퇴폐성, 뭐 훌리건 같은 수컷들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분히 인간의 윤리적 관점이지 본능에 따르는 생태계에는 좀 해당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BBC 다큐를 예를 들어주셨는데 뭐 우리나라 방송에도 자연 다큐 하는 거는 좀 비슷하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관점으로 어떤 동물의 본능적인 행동을 해석한다 이러면 네.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실 동물의 생활에 우리 스스로 감정을 이입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어떤 경우에는 사람보다도 더 사람과 감정을 교류하는 뭐 개나 소 이런 얘기들 이런 사례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 약육강식의 야생동물 생태계를 인간의 감정과 혹은 또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본능에 대한 또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 사고의 첫 단계로서 편견 배제의 원칙 이런 것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다큐멘터리 장르는 대부분 객관적인 시선으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페이크 다큐뿐만 아니라 자연 다큐에서도 제작자의 시각에 따라서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네. 것 같네요. 네, 시청자들의 보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